바나나 바나나 유튜브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와하 뭐야 이건? 자고 있었는데 깨우더니 방송망에 쳐놓고 3분만 기다려. 3분 기다리래요. 우리 첫 분 놀릴 거야. 배려 여봉 뭘 여봉이야 씨. 여봉 몸으로 처박혀서 그냥 앉아. 여봉 말한다 하들 때리게 하도록 하겠어요. 여봉 나 방금 애 낳고 왔어요. 아들 아버지 저 유튜브 할 건데 카메라 좀 사줘요. 내 서울 상경 해가지고 돈 많이 벌어서 표도 할란 게 그냥 하나 사주셔. 아버지 하나 사줘요. 응. 너네 엄마한테 사달라 해. 우리 엄마는 돈이 없어. 엄마 얼굴을 보셔. 얼마나 안 먹였으면 엄마 얼굴이 저래요. 병실 만들어 주마. 아버지 매 내려놓으시오. 아버지 이 방송을 하려면은 뭘 해야 되는지 많이 궁금해서 내 유튜브랑 방송을 좀 해보려고 하는데 그럼 이 방송은 누구 건겨? 여봉 본방 이거는 내 방송이긴 한데 소꿉놀이잖니 아버지. 내가 아버지의 가장 우수한 정자요. 정자? 아버지의 치선이 나였어. 소세지 먹어 아버지 난 방금 태어났지만 나도 자랑스러운 소세지가 있슈. 어림없는 소리. 아버지 내가 여기서 물살을 가를 수 있슈. 물살? 난 바다도 가. 내가 그래서 아버지 밑에서 태어났구만. 언니 아? 아버지 어디가 좋아서 만나셨어? 일단은 너가 아버지는 말이다. 예. 아버지는 어머니 어디가 좋아서 만나셨어? 내가 안 만났어. 자고 일어났는데 생겨 있었어. 너도. 방금 둘째도 나왔어. 아니 아버지 방패를 왜 때리죠? 아버지 내 사춘기요. 겨드랑이에 털이 나요. 보자 한번. 아버지 이제 사춘기 아들에게 선물 같은 거. 맞아. 보나올 같은 거 좀 사주고 그래요 여봉봉. 아버지 대형 오나오리요. 아버지 이거 얼굴에 쓰고 피부 마스크 팩이요. 요즘은 얼굴로도 하고 그래. 아버지 씨발 이게 본체예요. 아버지 어린왕자 안 봤어? 아버지 DIB라고 아셔? DIB가 뭔데? Deep in the box라고 이렇게 해서 요각도에서 이렇게 보여주면 네, 또 아버지를 존경해가 이 자리까지 왔지만서도 존경받을 수 있는 아버지가 되려면 용돈과 선물이거든. 맞죠. 아버지 그것이 참 중요해. 크리스마스가 한 달 남았어요. 어머니 생신 선물 뭘 준비했고 난 또 이제 딴타 할아버지 분장은 아버지가 좀 보고 싶네. 생일 선물로 그거 준비했어. 나 같아도 그랬을게. 언니 지방주택 사줘. 언니 내 취미가 뭔지 알아요? 팔룰라가 취미요. 준둥님 쿠션 얼굴에 대고 아나나어 성대모사 해주세요. 안녕 나 바나나야. 나 인테리어 좀.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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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봉봉이 배운 게 없어서 그래. 우리 엄니가 그래도 똑똑한 분이요. 맞아. 그러면은 이래 하지 말고 끝말잇기 같은 거. 그렇지. 순서는 어떻게 될까요, 아버지? 이렇게 해야지. 네, 알겠어요. 이렇게 가. 이렇게 가. 기럭이 쿵쿵따. 기럭지 쿵쿵따. 치. 오. 사. 삼. 이. 방식. 쿵쿵따. 시발롬 쿵쿵따. 놈. 시. 안 되는 것이요, 아버지. 시발롬은 안 되지. 많이 들었던 것인데. 시발 점은 되지. 오케이. 시발 점 쿵쿵따. 점박이 쿵쿵따. 이도 류 쿵쿵따. 유로테. 오 삐리삐리 삐리. 유시민 쿵쿵따. 사람 이름 안 돼요? 안 되지. 안 돼요? 명사만 되지. 아하. 유구무원 쿵쿵따. 쿵쿵따는 세 글자 쿵쿵따. 아 그래요? 또. 쿵쿵따는 세 글자. 유구무원이 뭐야? 또말이기는. 유인원 쿵쿵따. 원장님 쿵쿵따. 임걱정 쿵쿵따. 사람 이름이 안 된다 뭐야. 임걱정이 사람 이름이에요? 임금님 쿵쿵따. 중국대야?
임금님 콩콩다 준 거 안 되지. 아, 이미 늦었어. 이제 추가 됐구만. 임이에요 여봉봉. 임 오 삐리삐리 사 삐리삐리 삼 삐리삐리 이 삐리삐리 일 삐리삐리 영 삐리삐리 매일 멍청한 것만? 아버지! 내가 이렇게 멍청한 것은 아버지 탓이었어. 나 이제 대학교 좋은데 못 가? 엄니 그럼 상식 질문 몇 가지 해봅시다. 미국의 수도는? 워싱턴 DC. 오. 브라질의 수도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창시자는? 스티븐 게이츠! 아닌데? 그 스티븐 잡스. 스티븐 잡스가 마이크로소프트를 창시했다. 아 아니야! 무슨 철수였는데? 안철수 안철수. 맞아. 스티븐이요 스티븐. 호주의 수도는? 말인데? 유칼립투스. 뭐래 아니에요 그거. 유칼립투스요. 아니에요. 유칼립투스. 그거는 포투갈에도 나뭇잎이고요. 그건 어디 세상에 잡아봤지. 제주도의 수도는? 우도. 우도? 이야 대박이지. 같이 술 마시던 친구가 오줌을 눈 매트리스의 주인 이름은? 이 매트리스 아니야. 너 누런 게 다 오줌이었어 시벌. 아, 이 매트리스 커버에 대해서 한마디 좀 해주시 아버지. 오줌 같네. 우리 엄마가 사준 게요? 오줌이 난... 제일 중요한 거지. 그치. 오줌이 어디서 나와요? 여기서 나오잖아요. 이게 제일 중요하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거. 족 같다. 내 매트리스 커버 족 같다. 좋은 식 꼭 나쁜 건 아니니까. 난 X 좋다? 오 예. 아 잠깐만요. 서로 마음 아파지면 기초 상식 하지 말고 재밌는 얘기나 합시다. 재밌는 이야기 좋지요? 그러면 왜 헤어졌어요? 한 달 동안 못 만나고 있었는데 친구 만난다고 못 만나 죽겠다 해서. 언니 헤어진 전 애인 뒷담이나 하는 그런 사람이었지? 야이 빨갱이다! 아버지! 친구 있어 봤어요? 군 3월이었나? 눈물 장전! 3일 사귀었어. 3일 사귀었는데 그 방송으로 못 나갔어. 배고파. 브랩. 꼭 그렇게 먹어야 돼. 너 내 이름 뽑히지 마라. 요즘 어린 것들은 문제야 문제. 아버지한테 영상 통화를 한번 걸어봐야겠네. 아버지, 내가 오늘 방송을 또 복고풍으로 했거든. 아버지 그 젊을 때 이런 식으로 다니는 남자도 있지 않았어요? 어때? 아이 자식 무슨 나 촌스럽게. 방금 많은 걸 깨달았어. 나중에 아들 낳으면 스트리머 시키면은 개 때려야겠어. 절대로 스트리머 길에 발을 얹히지 못하겠어. 우리 부모님은 나를 자랑스러워 하실게요. 엄니 여보세요? 엄니 젊었을 때 약간 잘나가는 진짜 같아 진짜. 엄니가 그 시절에 안 놀아보셨구만. 나도 옛날에 껌 좀 씹고 춥다 했었어요. 나 같은 아들이 껌 좀 씹고 칼 좀 씹던 언니들이랑 좀 놀고 그랬다니까? 기억 안 나죠? 언니 이거 비싼 오렌지 사탕이요. 오렌지가 그 중 낫다. 아니 언니 빠숑 보라니까 이게? 이 빠숑이 너무 촌대. 지금 야 카메라가 아래로 찍으니까 더 촌다 같아. 그 300만원짜리 가방 사준 거 생각하면서 다시 말해봐. 멋지다 얘. 늘라야 너도 그간 난 나는 이 랩판 안 썼어. 나 얌전히 술만 마시고 왔어. 너 얌전히 와서 술만 먹고 왔다고? 다 걸고? 응. 니가 그때 엎은 술도 있고 막 그치 않니? 나 술 안.. 나 맞은다 나 어제 긴 척 봤잖아.
나니? 역시 가해자는 기억 못한다더니. 친구도 자기가 오른장을 모르더라. 그 새끼 나한테 뭘 한 줄 알아요? 싸고 나서 발로 툭툭 찼어. 야 일어나봐. 2차 뭐? 2차? 한마디가 그거였어. 그래서 2차 가서요? 2차 맞지 그래서. 갔어요? 나는 근데 기타 엎은 적이 없다니까요? 나는 엎었다에 32만원걸. 나는 950만원 걸 수 있어. 아아아 1차 때 그날 제가 준우님 이어폰 초장에 담갔었잖아요. 그치 뒤질래 진짜? 그래서 뭐 재밌는 얘기 없어? 9분 뒤면 방귀. 9분짜리 딱 썰 없나? 9분 남았다. 9월 9월 9월? 9월에는 헤어진 사람이? 사실 이거 방송에서 처음 얘기야. 이런 얘기를 들으려면 만화가 생방송은 챙겨봐야겠네. 5월에 헤어졌었어. 5월에 헤어졌는데 왜 9월에 또 헤어지? 다시 사귀었어? 연락이 왔었어. 그때 얘가 나한테 잠깐 다시 만나야 할까요? 제가 다시 만나야 할까요? 그렇게까지 안 했어요! 잊질 못해. 그렇게까지 안 했어요! 근데 혹시 사귀면서 많이 답답해하시진 않으셨어? 그 말버릇이 뭐였지? 옹베라 좀이었나? 털로 존댓말하는 그거였는데 옹베라 제발 가만히 좀 있으면 안 돼요? 이게 맨날 하는 말이었어. 아 그렇게 시끄럽게 굴었나? 내가 시끄럽게 안 굴었잖아요? 나는 네가 내 입을 닥쳤으면 좋겠다 생각해. 쫀득 바보님은 CC 좀 하셨나? CC는 안 했지. 내 친구가 CC였어. 그리고 그 친구가 파멸의 단계에 이르는 걸 보고 CC는 절대 하면 안 되는구나. 그거 말이야. CC를 못 해본 사람들이 하는 핑계다. 해봤어요? 해봤지. 어떻게 했어? 훈련병도 차렸어. 난 20살 때 사귀었던 여자친구가 엊그제 또 연락이 와서 뭐라고 왔어? 잘 지내? 내가 한창 이제 유튜브 시작할 때였어. 그때 이제 했던 말이 그거였어. 야 그거 왜 하냐? 찐따 같다. 네 같이 한 애들도 다 찐따 같다. 근데 한 가지는 확실히 할 수 있어. 그 찐따 같다고 했던 말 지금 이 장면 보면 확실히 갖게 될 거야.